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의 통속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 주변에 토성을 쌓으며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밀 통로로 도망하고 남유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도망하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주변 성벽까지 모두 허물었습니다. 셋째,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 외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넷째, 바벨론은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미 1, 2차 침략 때에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마저 3차 침략 때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약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부터 후기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70년은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3단계 징계가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징계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결정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70년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이방인 구수사람 에벨 멜렉을 구해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머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풀려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쟁의 혼란 중에 3차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다시 풀어줍니다. 이때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선대해 주겠고 만약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면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거절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버려진 자신의 동포들, 곧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에 남아있던 반바벨론 주의자들은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요하나니 암몬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하나니 그다랴에게 암살 모의를 알리고 충고했으나 그다랴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왕족 이스마엘을 신뢰하고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그만 암살됩니다. 한편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 가운데 70명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이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며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 총독 그다랴에게 가던 중에 이스마엘이 그들을 발견하고 총독에게로 인도하겠다고 그들을 속여 80명 가운데 70명을 구덩이에 던져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10명은 겨우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주고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70명을 죽이고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암몬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요한안이 나서서 이스마엘에게 인질로 잡혔던 남유다 백성들을 구출하자 이스마엘은 요한안을 피해 서둘러 자기를 따르는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렇게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자 요한안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요한안과 남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애굽행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바벨론 포로 70년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0년 곧 바벨론 포로 70년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징계 70년입니다. 지난 900여 년간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둘째, 교육 70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식 70년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안식할 것입니다. 넷째,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15일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의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네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인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주유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유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랴의 두 아들 요아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아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아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아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아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아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주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아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아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아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